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엠트랙 듀오의 두 번째 레코딩 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전혀 다를 게 없을 거기 때문에 뭐 다시 녹음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네. 한번 네. 인지상정 한번 더 해봐야 되겠죠. 솔직히 뭐 잘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거예요. 네, 뭐 저희가 뭐 짬밥이 몇 년인데 뭐 보통 이런 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로에서 듀오로 왔다는 거는 채널 하나 더 줬다. 맞아요. 네, 뭐 그거지. 뭐 이거를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4,000에는 뭐 얼마나 대단하게 바뀌었겠습니까? 뭐 저 같아도 제가 CEO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테고요. 뭐 일단은 이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결국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어쨌든 체크를 해봐야 되는 네. 부분이니까 저희가 뭐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그 스펙상으로 오디오적인 기능은 똑같은 애들도 그냥 구수 다른 것들 매번 뭐 리뷰 새로 하면서 구수가 중요하다 사실 인터페이스는 그냥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두 개의 구수를 마이크가 두 개야 그럼 이거 사세요. 다이나믹 하나 컨덴서 하나 있어 그러면 2구짜리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1구짜리 사면은 그거 계속 뺐다 꼈다는 것도 너무 귀찮아. 싫어 싫어 네. 생각만 해도 싫어. 그렇습니다. 그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솔로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멀티 인풋 있고 오잭이 있었으니까 오로 할 수 있는 뭐 베이스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둘 다 마이크 캐논이어야 하면은 그 이제 그건 불편하게 맞아요. 되는 거죠. 그럴 때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오늘 요것만 할 거예요. 맞아요. 자, 기타 바로 녹음 받아 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요렇고요. 요렇고롬. 보컬 받아볼게요. 이야! 하! 내가! 할게요. 네. 내가!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 뭐 저 형들은 누군데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한 노래를 맨날 그렇게 부를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유명한 노래인지 모르지 모르시겠지. 모르실 텐데 근데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잖아. 우리가 뭐 요즘 뭐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뭐 저기 드랍 더 비트를 할 거야? 뭐랄 그래, 거야? 랩을 할 뭐 거야? 알아 우리가 뭐. 그래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저희 아재 맞아요. 아재 맞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래 뭐 서시 뭐 좋지 뭐 서시. 그 뭐 이렇게 이런 노래도 알게 되고 좋죠? 한번 들어볼게요. 억지인데. 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똑같아. 똑같아요. 걷다가 이 일단 듣고 말씀드릴게요.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맞아요. 이 가격에는 놀라운 성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리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저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컨덴서 마이크로 분명히 받았지만 약간 좋은 다이나믹 마이크로 받은 듯한 느낌. 그 결론적으로 입체감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맞아요. 거죠. 평면적으로 쾅 눌러놓은 네, 사운드. 그렇죠. 네. 하이 같은 건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마이크 성향 같은 거는 잘 어쨌든 나름 반영해준다는 거에서는 훌륭하다 보여주고요. 자 왔다 갔다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왔다 갔다 듣고 싶어요? 네. 정말 똑같은지. 그래요? 그래요. 잠깐만요. 볼륨 밸런스 맞춰서 한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네.
자, 전에 거 솔로입니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전에 형처럼 그게 안 돼요. 아, 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잘 뭐 모르겠죠. 네, 얼마나 차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긴 하는데 그냥 그 뭐 들어갈 때 네, 들어갈 약간 때 그냥 뭐 우리의 그 스트로크의 강도 차이 그냥 뭐 네, 그런 뭐, 거지. 뭐 그런 느낌이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성능 차이라고 볼 만한 차이는 안 네, 되겠죠. 그리고 뭐 파형도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네. 일단은 뭐 어차피 듣는 느낌을 맞춰 놨기 때문에 네. 그 일단은 지금 뭐 보면은 아까 형님이 이제 좀 힘이 좋았을 때 부른 거랑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기타는 좀 그나마 파형이 비슷합니다. 기타만 잠깐 들어보면 하이는 잘 살아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저희가 뭐 아쉽지만 뭐 항상 같은 위치 같은 이런 세팅으로 할 수 없는 건 있는데 이게 들어 이제 저희도 이 공간에서 오래 하다 보니 아 이거는 뭐 별 차이가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세팅 위치와 뭐 저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실시간으로 딱딱 받아놨으면 완벽하게 같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네.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펙팅 사운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럽시다. 네, 이펙팅 된 거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아 옛날 사람 느낌. 맞아. 들었습니다. 원래 이런 거죠. 저는 이게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이야. 그 아니 요즘 뭐 갑자기 뭐 렉탐과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는 보컬이 잘 없죠. 맞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신성호 보컬님이 더욱더 네. 처절하게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안 올라가서였죠. 아 그렇죠. 네. 사실 음역이 좀 낮았는데 무리해서 부르셨던 거라. 이게 사실 뭐 지금 이렇게 형도 일부러 그런 톤을 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안 높아요. 네, 되게 낮은 거를 엄청 힘 음역이 낮으셔갖고 원래 한 솔 정도 넘어가면은 바로 들 올라가는 부분인데 계속 라를 부르려니까 라이브 때 더더욱이나 처절하게 부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 가수분들이 대표적으로 계셔. 이것도 이렇게 말하면 또 아유 또 누구 이야기하는 거 하실 수 있는데 김민종님. 네, 그렇죠. 그렇죠. 별로 막상 이제 들어보면 파 뭐 이런데 높진 않은데. 이렇게 불러야 되는 그렇게 있고 그리고 김정민님 네 그런 감성들이 네,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쥐어 짜느라고 못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네. 하지만 세 분의 공통점은 이제 락 발라드를 멋있다. 지향했다라는 네. 걸 뭐 쥐어 짜느라 못 올라간 건지 못 올라가서 쥐어 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셋 다 잘생겼고 셋 다 멋있었다. 네, 셋 다 최고였다. 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오늘도 아재 선곡, 네, 서시 이렇게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M-Audio의 듀오나 솔로나 기본적으로 스펙 차이나 음질 차이는 전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구나 1구의 그런 편의성 차이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고 내가 집에서 어차피 나 마이크도 한 대다. 다이나믹과 컨덴서를 번갈아가면서 쓸 일도 없고 그냥 마이크 하나 꽂아놓고 계속 그걸로만 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솔로 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이나믹과 컨덴서를 번갈아가면서 마이킹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듀오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65,000원, 79,000원에서 이 정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구색을 갖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네, 훌륭합니다. 네, 어차피 20만원짜리 사도 이거보다 그렇게 티나게 좋지 않습니다. 맞아, 정말,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그러니까 192kHz라는 그게 사실은 20만원짜리 엔트리급 인터페이스를 사시는 분한테 48kHz나 192kHz나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로 다가오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포맷 자체를 48kHz 이상으로 세팅해놓고 작업하실 일이 전무하다고 보셔도 돼요. 네. 정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로 돈을 아낄 거면 화끈하게 아끼자. 맞아요.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왕 또 아끼시는 거에서 14,000원은 밥값이시니까 이왕이면 2구 사세요. 나중에 불편합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14,000원이라도 아껴서 이제 소주 한 3병 정도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네에 네. 따라서 3병 못 드시는 동네가 요즘 많아요. 네. 아, 강남 쪽은 못 먹군요. 네. 거기 이제 소주면 6,000원도 꽤 많던데. 아, 그렇죠. 제가 강남을 안 가가지고. 그게 지금 거의 대부분 5,000원, 4,000원이면 이제 싼 거지. 아, 그래요? 형님, 강남. 근데 요즘은 전에는 마포 다 5,000원이야. 요즘은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밖에서 뭐, 술을 안 먹으니까. 아니, 기억이 안 나.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동네에 따라서 3병을 못 먹을 수도 있는 가격차이 네. 14,000원. 그 소식을 전하면서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병 네. 드세요. 네. 네. 여러분들 집에서 드시면 3병 드실 수 있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